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상담 및이 상담과 축사를 하면서 사실 이제 저의 슬픔을 제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갖고 있는 목회자를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이제 이 사역을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현실을 알게 됐고,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의 그 형국, 영적 상황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고, 특별히, 배에서 올라오는 소리조차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너무나 많은 성도와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이 음성을 분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분별을 못하면 사실은 이제 그 귀신의 음성을 주님 귀신의 음성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주님 그러면 우상숭배자리 앉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귀신한테 주님 그러면 무슨 죄예요? 우상숭배죄지 뭐.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귀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제사가 여러분들 우리 그 유교 집안의 제사가 왜 문제가 돼요? 이게 제사 이 제사 문화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사탄이 조상이 오는 걸로 만들어 놔가지고 꿈에도 나타나거든 꿈에.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절하게 되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하는 거예요. 사탄한테요. 이 제사 문화, 이 제사 문화 속에 이 제사하는 이 습관들이 사탄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탄한테 경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유교의 이 제사 문화가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제사 문화가 강한데 이 출처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뿌리가.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제사 같은 경우도 이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참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제사가 아니라 이 구약에는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그랬죠. 제사. 참된 제사가 아니라 이 귀신한테 사탄한테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게 우리가 사탄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귀신하고 연합이 되는 거고. 이참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는 제사를 금하지 않잖아요, 그죠? 천주교는 제사를 동료예요, 동료. 드리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전혀 영적이지 않다. 그래서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의롭게 되다. 우리가 가진 의 있잖아요. 의. 의롭게 되다 또는 의롭다.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는데 의요. 이 우리가 가진 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무죄입니다. 무죄.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불법이 없는 거예요. 불의가 없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의가 들어오는데 내 안에 의가 들어오는데 무죄를 말해요. 무죄. 의가 뭐냐? 죄가 없음을 공포하는 거예요. 무죄! 호영이 무죄! 길선이 무죄 선언하는 거예요. 무죄 선언. 죄 없어! 법정에서 나가! 자유! 자유. 자유를 사는 거예요. 자유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유 해가지고 법정에서 응? 사탄이 이제 우리를
그 책망하는 이 법정에서 박차가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박차가 나왔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가고 있네. 우리가 의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무죄 선언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랑 뒹굴면서 이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모르는 게 지금 이게 현대교회, 현대교회.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자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의 있잖아요. 이 무죄 또는 그 불의가 없는, 불의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말해요. 우리가 의의를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의의, 한마디로 이 의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걸 말해요. 제일 쉬운 거는 이 의의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다, 그 자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의로운 존재, 의롭게 됐다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지난 설교를 끝내고 나서 이 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의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는 죄랑 상관없다, 우리는 심판 절대 받지 않는다, 한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는데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말씀이랑 충돌하면, 우리가 말씀이랑 충돌하면 이 머리를 걱정거려야 되고, 내가 주장하는 게 말씀이랑 부딪히게 되면 동서남북을 돌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 앞에 단순한 것도 좋지만 내가 말씀이랑 부딪힐 때는 신중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 무식하고 싶어요. 교리를 따라서, 교단 교리, 교단 가르침을 따라서 그냥 단순해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 우리는 단순할 게 아니라 조금 집요해지고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 말씀 저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자, 우리 133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133번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9절입니다. 예.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9절 볼까요?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주님 안에서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의예요. 의는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무죄입니다. 무죄.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부터 이 받은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죄 가운데로 죄 없는 상황으로 돌아왔대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에, 유튜브 제목에 우리가 듣노라 하는 대부분의 음성은 귀신 음성입니다 라고 제가 오늘 제목 다음으로 이렇게 가로 열고 우리가 듣노라 하는 대부분의 음성은 귀신 음성입니다 라고 이제 올렸는데, 제가 슬퍼서, 제가 참 슬퍼서 제목 뒤에 이 부제목을 단 겁니다. 자, 이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우리가 의의가 있대. 우리가 의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가졌다, 이 가지다라는 이 동사가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현재 의의가 있대요. 내가 현재 의의가 있다. 우리 134번입니다. 우리 134번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네, 예배 전에 다 드셨나요? 그
우리 중계동 목사님 사모님이 음료수를 갖고 온게 있는데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마시는 거예요. 네, 숫자가 다 될 거니까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이까지 갈지 모르겠네. 네, 하나씩 다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장 39절이요. 우리 현이 아버님.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예로 이 사람을 힘으로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유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죄 없는 존재가 되었대요. 죄 없는 존재가 됐다. 자, 의롭게 됐다. 죄가 없는 자로 인정받게 됐다. 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가요.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때문에 우리는 죄랑 상관없다면은 신약의 수많은 구절이 우리를 죄로 몰면 안 돼요.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약 구절 가운데 신자들에게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너희가 망한다. 너희 심판받는다. 뭐 이 죄 문제를 거론하는 건 그건 사악한 거야.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의가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멸망당할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라면 우리는 절대 막으면 안 돼. 그 의가 모든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면 우리에게 죄를 거론해서는 안 되고 심판, 멸망을 절대 바라면 안 돼요. 벗어났으니까, 그렇죠? 벗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때요, 서신서에는? 우리가 멸망받을 수 있대. 그럼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의의를 해석을 잘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잘못 해석하면 어떤 목사님처럼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라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유 그냥 오늘 나쁜 짓 하고 그냥 회개하면 돼. 아유 어차피 우리는 그 나라 가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미 뭐 몇 번 우리가 이제 비슷한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의의가 무슨인지 돌아봐야 돼. 우리가 가진 의의가 자 사도행전 13장 39절이요. 자 39절 우리가 아까 봤죠? 우리 135번 로마서 3장 우리 2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3장 23절입니다. 이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 뭐 식구들 뭐 점점점 하면서 링크 주소 보내지 마세요. 아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 야 이걸 듣고 성령을 잡기 시작하면 일이 벌어질 텐데 보내지 말아요. 잡아야 되는 쪼다 같은 나팔수도 이렇게 사는데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됐다. 하나님과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도 못 걸고 하나님께 내 마음도 털어놓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는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롭게 됐다. 여기서는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23절에 죄를 범했다는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 네, 내가 범한 거야. 내가. 예, 사단이 아무리 꼬드겨도 결국 내가 죄를 범한 거다. 의롭게 되다. 예,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예.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이 십자가를 만나서 받는 이 의로움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동태가 됩니다. 수동태.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맞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의롭게 됐다. 의롭게. 예. 우리가 죄 없는 존재가 됐다. 예, 죄 없는 존재가 됐다. 136번입니다. 로마서 우리 4장 5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 우리가 의롭게 됐다. 우리가 의를 가지게 됐다. 우리가 불의가 없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됐다. 그 구절을 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4장 5절이요. 4장 5절. 우리 세영씨? 일을 아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떤 무슨 뭐 공로가 있고 뭐 착해서가 아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한마디로 더러운 자를, 죄랑 뒹군 자를, 죄와 범벅이 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죄 없다 하시는, 죄가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된다. 죄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신자들이 의로운 존재, 의롭게 됐다, 의를 가지게 되는데 조건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를 믿는 거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됐느냐, 그걸 좀 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의롭게 됐느냐,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 7절입니다. 우리 라이엄마요, 라이엄마. 그러므로 네, 7절까지 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범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지금 7절에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주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은 거예요. 바로 그 죽은 자를 말해요.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는 자,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난다. 근데 이 7절의 이 죄가 단수입니다. 단 하나의 죄로부터 벗어난다. 이거예요. 어떤 한 죄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어떤 한 죄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는 거예요. 어떤 한 죄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는 거예요. 자, 이는 죽은 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그러면 이 죄가 뭐냐? 원죄입니다.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원죄에 대해서 무죄 선언을 받는 거예요. 무죄! 이 원죄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문제 생겼냐면 이 원죄 때문에 사망에 있잖아요. 사망에 이 옥 사망의 밧줄이 꽁꽁 묶여 있었거든.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야 사랑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원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근데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벗어나야 사람은요,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다운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죄로부터 벗어났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됐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현대교회가 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겠죠? 죄와 싸워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아,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이라네. 성령을 예수로 둔갑시키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성령을 싹 제껴버리고 그냥 오직 예수. 그러니 어떻게 이 척박한 이 신앙길을 걸어가겠어.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힘차게 이제 걸을 수 있게 됐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도로가에다가 있잖아요. 앞정을 뿌려놓고 힘차게 걸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그 앞정을 예를 들어서 죄라고 얘기해봐요. 얼마나 다양한 죄가 있으겠죠? 근데 도로가에다가 앞정을 수천의 길을 뿌려놓고 힘차게 걸으래. 누가 걷겠어? 맨발로. 누가 걸을 수 있겠냐고. 셀 수도 없는 앞정이 도로가에 깔려있다. 누가 걷겠냐고. 누가 전진을 하겠어? 그게 죄라니까. 근데 있잖아, 성령을 의지하면, 그 길거리에 있는 이 죄의, 이 온갖 죄의 종류인 이 악정들을요, 착착 지켜놓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니까. 자, 우리가 죄에서 원죄로부터 벗어나 원죄에 대해서 무죄 선언을 받게 됐다. 의롭게 됐다. 원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었다. 깨끗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도 들어왔죠.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중교동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교동 목사님도 합동측교회 목사님인데 자기도 거듭난 영혼이 지옥 간다고 생각한대요.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랑 코드가 맞기 때문에 저를 초대하신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초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옛죄로부터 무죄 선언을 하신 것이다. 옛죄를 깨끗케 하신 것이다. 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원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이다. 원죄로부터. 자, 그래서 우리 137번을 봤고요. 137번. 우리 138번 봅니다. 로마서 6장 15절이요. 로마서 우리 6장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자, 그럼 있잖아요. 뭐 여러 차례 이미 봤지만 그럼 거듭난 성도가 의롭게 됐으니까 앞으로 죄랑 상관없나? 죄를 지어도 되나? 자,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됐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지으려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죄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죄겠죠? 앞으로 다가올 죄를 지으리요.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죄를 그 죄를 지으리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럼 미래 예수 믿고 나서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가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으리요?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다가올 죄를 지으리요? 앞으로 지을 죄다 용서했는데 뭘 다가와? 지을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칼빈주의가 맞다면 우리가 지을 죄가 뭐가 있어요? 지으리요라고 묻는 사도 바울의 사상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옳은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죄가 다가오는데 그 죄를 다 씻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앙생활 예수 믿은 이후에 수많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그 죄를 다 씻겼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그 죄는 싸워야 된다니까. 자, 우리 139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6장 고린도전서 우리 6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6절 보겠습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그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될 수 없다면, 절대로 있잖아요. 사도든 어떤 교사든 간에 거듭난 영혼을 향해서 불의하다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의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완벽한 의라면 우리에게 쓴 편지 가운데 거듭난 영혼들이 죄에 빠질 수 있다, 또는 심판에 빠질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 이 죄를 논하는 건 절대 합당하지. 왜? 우리가 가진 의가 완벽한 의라면 절대로 거듭난 영혼들에게 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있잖아, 사도 바울은 쓰고 있다니까. 형제가 형제로, 믿는 형제가 믿는 형제로 더불어 송사 고소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성도인 너희가 피차 서로가 송사 고소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예. 완연한 허물은 이 헬라어 사본에 전부 패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패배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법정에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건 이 전부 패배했다는 건 뭐냐면요, 사단에게 졌다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사단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여기서 이 불의는 일단 넘어갑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아니, 우리가 가진 의가 뭐 완벽하고 우리가 가진 의가 완전한 의라면 우리한테 불의를 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의는 의랑 반대인데 성도가 불의를 행해요? 아니, 우리가 가진 의가 완전한 의라면, 자살해도 그 나라 가는 의라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도 그 나라 가는 의라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너희가 불의를 행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쓰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너의 형제로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영혼이라 이거예요. 자,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성도라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불의한 자가, 다른 말로 하면요, 불의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불의하게 되면, 불의를 행하게 되면 성도가 불의를 행할 수 있나? 우리가 가진 의가 완전하다면? 근데 불의를 행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우리 3장 25절 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25절입니다. 신약 327페이지 전후입니다. 신약 327페이지 전후 골로새서 3장 25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지금 골로새 교회의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불의를 행하는 성도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마음밭, 그 사람의 속과 겉이 불의를 행하느냐 의를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취하신다. 그런데 성도가 불의를 행한대요. 불의를 행하는 성도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지금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성도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도가 불의를 행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의가 완벽하지 않나? 어? 뭐 문제가 있나?
141번입니다. 우리 141번 고린도후서 7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근데 여기서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대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러니까 불의를 행할 수도 있다 없다? 아, 있다. 불의를 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네. 선생이란 자들도 불의를 행할 수 있다. 성도도 불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여기서 이제 불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한마디로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뭐 잘못하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또는 잘못을 말합니다. 잘못. 자, 우리 142번입니다. 우리 142번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9절이요. 환희요, 환희.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진 의가 완벽하다면 불의를 행할 수 있나요? 우린 의롭게 됐는데 왜 불의를 자꾸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라, 그런 가르침을 쓴 기록물인데 불의에서 한마디로 성도들은 불의에서 떠나래요. 아, 의로운데? 아, 의로운 존재인데 의롭게 됐는데 무슨 불의에서 떠나? 응? 자, 우리 143번입니다. 우리 143번. 오늘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12장 우리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이요. 뭐 너무나 많이 찾았던 구절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이요. 사실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의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 나라 가는 의라면, 그 나라 갈 수 있는 의라면, 사실 12장 14절도 이게 이단교리예요. 이게 이단교리라고. 우리가 가진 의가 완벽한 의이고, 우리가 가진 의로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된 의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아니라 한번 예수만 믿으면 완전한 의의를 가진 거라면 12장 14절은 이 불의의 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의의가 완벽하다면 있잖아요. 앞으로 진짜 앞으로 다가올 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12장 14절은요, 엉뚱하게 말씀합니다. 엉뚱하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영생을 가졌느냐, 주님을 사모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요.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 그럼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의가 문제가 있나 봐.
우리가 가진 의로 그 나라 못 가나 봐. 거룩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못 가는 불완전한 의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롭게 된 건요, 원죄로부터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벗어난, 주님 만날 때까지 지은 모든 죄와 원죄로부터의 벗어남을 말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죄, 이 불이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불의와 싸워야 되고 불의에서 떠나야 되고 거룩을 쫓아야 되고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그 나라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도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말이 맞다니까, 그죠? 그게 앞뒤가 맞잖아, 그죠? 앞뒤가 맞잖아. 우리가 가진 의가 완벽하다면 무슨 거룩을 쫓지 못한다고 그 나라를 못 가요, 그죠? 주님 얼굴을 못 본다는 건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 그죠? 그럼 우리가 가진 의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 그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게 뭐로부터 의롭게 된 거예요? 원죄, 원죄, 원죄. 아니,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용서받았다면, 뭐, 무슨 거룩을 행하고, 뭐, 거룩함을 쫓지 못하면 그 나라 못 가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단이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얘기, 이단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의가 완벽한데, 무슨 거룩을 쫓지 못하면 그 나라를 못 가요, 주님을 못 만나. 그럼 우리가 가진 의가 불완전한 의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단이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단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니까. 자기네는 성가인데.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네는 한번 믿기 때문에 그 나라 간대. 2000년 전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똑같아.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 나라 간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불의한 자로 불의하지 못하대. 불의한 자가 아니래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반복이 되지? 어?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의를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거룩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거룩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거룩을 얘기하면 뭐 행위 구원이다. 무슨 행위 구원?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거룩한 삶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의 당연한 삶이야. 당연한 향기라니까? 그게 무슨 행위 구원이야? 억지로 따라가요? 어거지로 따라가는 향기예요? 억지로 뿜어내는 향기예요? 아니라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그 향기는요, 뿜어져 나오게 돼 있어. 코스모스에서 향긋한 향이 나듯이.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원죄로부터의 의롭게 된 거다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또. 아이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엉망으로 살면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자, 성도라는 자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성도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의가 완전한 의라면, 완전한 의를 가진 자가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 있어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 있어요? 완전한 의인데, 뭘 썩은 것을 거둬? 만사형통이지, 뭐, 만사형통.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이 땅의 교회가 만사형통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더 있잖아요. 더 전쟁터야. 이 땅의 교회가 더 협착하고 이 땅의 교회가 너무 좁아. 이 땅의 교회가 천국 가는 길이 너무 좁다고. 만사형통 우리가 가진 의가 완전한 의라면 이렇게 좁을 수가 없어. 아니
우리가 십자가로 가진 의가 완전한 의라면요, 이 땅에 살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바로 그냥 하늘로 끌어올리셨을 거야.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어? 완전한 의인데. 완전한 의를 가졌는데 뭘 이 땅에서 이 고난 속에 우리를 놔뒀겠어? 이 고난도, 이 고난의 여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가 없는 자는요, 성도가 아니야. 인내. 그래서 있잖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이 있잖아요. 대제사장들, 상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무너뜨렸듯이 지금도 현대교회 사단이 수많은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가르침에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교회가 엉망이 됐지.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뭐라 그래요? 믿음을 보겠네. 자,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